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 보험료는 꽤 적절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아이 보험으로 5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이걸로 진짜 병원비 하셨나 봐요. 네, 맞습니다. 아까 그 다쳤던 네. 사고 관련해서 5만 원 나가고 있는 보험에서 해결을 했는데요. 근데 이런 어린이 보험은 설계를 할 때 중점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네. 자, 무엇이냐? 우리가 어린이 보험, 그러니까 보험으로서 어린이가 대비할 수 있는 사고가 뭐가 있죠? 대표적인 게 이런 다치는. 어린아이들은 뛰어놀고 뭐 놀이터에서 놀고 학교에서도 놀고 이런 놀다 보면은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다치는 즉 상해 사고를 보장하는 게 첫 번째고 또 어린아이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사회가 좀 흉흉해지면서 네. 유괴나 범죄에 좀 많이 노출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럼 유괴나 범죄에 관련한 보장까지 그리고 이게 다치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 나이에 발생할 수 있는 소아 관련 질병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장염이나 또 폐렴 등으로 인해서 입원 또 수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입원비 같은 경우에는 또 어렸을 때 준비를 하면은 그렇게 비싸지 않게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입원비 수술비도 꼭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어린이 보험은 지금 보험료가 어느 정도일지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일단 생각을 해봤을 때 성인보다는 많이 다치고 어떻게 보면은 사고가 나기도 굉장히 쉬운 존재니까 더 비싸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네, 보통 이렇게 MC님처럼 네.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 네, 실제로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이 어린아이, 영유아라고 하죠. 10세 미만의 영유아는 청소년보다 좀 비쌉니다. 실제로 실손보험은 비싼데 네. 반대로 다른 뭐 상해나 질병 같은 경우에는 더 저렴할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성인보험으로 보험을 준비할 때 불필요한 보장까지 같이 준비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나는 암보험을 준비하고 싶은데 이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상해 사망을 같이 가입해야 되는 이른바 사망연계를 활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야, 예를 들어서 내가 암보험 5천만 원만 가입하면 약 3만 원 정도의 가입을 할 수 있는데 네. 이 5천만 원의 암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 상해 사망을 경우에 따라서는 2억까지도 가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상해 사망 2억에 대한 보험료가 불필요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성인보험은 이런 불필요한 보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를 한다고 하면 이런 불필요한 상해 사망을 가입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보장만 쏙쏙 골라서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는 게 성인보험보다 더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아, 그럼 집에 어린이가 있으면 무조건 어린이 보험을 미리미리 가입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시겠네요. 근데 대체 몇 살부터 어린이에요? 언제부터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몇 살이실 것 같아요? 5살? 5살이요? 그 밑에는 아기잖아요. 아, 네. 어린이이기 때문에요. 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서 만 19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보통 성인이 되면 가입이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네. 2018년도부터 개정이 돼서 보험 나이로 30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만약에 어린이 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가입이 네. 가능하신데 그렇다면 꼭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만 30세까지는 어린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쉽네요. 진짜. 지금 가입되지 않으신가요? 지금 가입 가능하긴 한데 조금만 더 어렸어도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20대를 어린이로 보기에는 이거는 좀 제 생각엔 아닌 것 같아요. 저 우리 MC님 네. 말씀대로 20대인데 무슨 어린이냐 그러니까요. 주민등록증까지 나왔지 않냐 네. 이러면서 이게 무슨 어린이냐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네. 자 보험사에서 규정하는 어린이는 30세까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어른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자, 어른이가 무엇이냐? 어른인데 어린이 보험이 가입 가능한 연령대를 일컫는 말인데요. 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이가 나온 김에 제가 이참에 보험 나이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나라가 쓰는 나이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보험 나이는 보험사에서 이 보험 상품을 가입할 때 적용하는 나이인데요. 자, 우리가 쓰는 나이가 두 가지가 원래 있잖아요. 네. 대표적인 게 한국식 나이 그리고 법령에서 규정할 때 필요한 만 나이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자 지금 서른 살이 몇 년생이죠? 서른 살? 92년생이죠? 제 나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딱 서른 살이신데 네네네. 네. 지금 92년생이 한국식 나이로는 서른 살인데
만 나이로는 생일이 지나면은 29세, 생일이 안 지났으면 28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보험 나이는 이 만 나이와 한국식 나이의 딱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예를 들어서 1992년 10월 25일 생이다 하면 지금 한국식 나이로는 30살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 나이로는 아직 생일이 안 지났기 때문에 28살이에요. 자, 그런데 보험 나이는 여기에서 6개월을 더하면 돼요. 만 나이보다 6개월 빨리 적용을 해서 4월 25일이 지나면은 29세, 4월 25일이 안 지났으면 28살이거든요. 자, 이렇게 보험 나이는 만 나이에 6개월 빨리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저 산수에 약한데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약간 헷갈리긴 하는데 좀 어렵죠. 네, 일단은 1992년생이신 분들은 현재 나이는 30세, 30살이지만 보험 나이로는 20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네. 90년생, 12월생까지는 가입이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고요. 또 팩트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는 가입이 가능하고 여기 계신 두 분은 가입이 힘듭니다. 아, 그걸 굳이 얘기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 하셔가지고 마음이 안 좋아서 제가. 네. 예, 자, 솔직한 박동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자, 지금 보험 나이 들으시고 아, 그래서 내가 몇 살이지? 계산이 잘 안 되실 수가 있어요. 저도 정말 어렵거든요. 자, 그런 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가능하신데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시거나 샵 3772 받는이에 적으시고 문자와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진실을 담아서 이렇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현재 첫째도 있지만 둘째를 임신하고 계신 상황이신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보험은 0세부터 가입이 가능하니까 우리 둘째는 아직 세포잖아요. 그렇죠. 한창 자라고 있죠. 네, 어린이 보험은 가입할 수 없겠네요, 지금은. 태아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을 태아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네. 자, 이게 말이 좀 약간 말장난 같이 들릴 수도 있는데 어떤 거냐? 어린이 보험의 대상자가 태아가 되면 태아 특약이 추가된 어린이 보험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한데요. 네. 자, 이런 태아 보험, 그러니까 즉 어린이 보험의 태아 특약이 추가된 이 형태의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보장 시기는 태아가 출생한 날부터 보장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태아 특약 중에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냐?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태아가 태어났는데 좀 저체중으로 태어나거나 네. 아니면 태어났는데 좀 심한 장애를 정말 생각만 해도 제가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의 그런 약간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을 때 그 산모에게 경제적으로나마 위로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보험이 대표적인 태아 특약인데요. 네. 자, 뿐만 아니라 아까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이 가능한 다양한 담보들을 다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태아 보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보험을 가입할 때 그 대상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이 태아 보험에 한해서는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가입이 결정이 됩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까지 무럭무럭 자라고 있고 네. 이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 태아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상자가 산모로 적용이 되는 게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듣다가 생각을 한 건데 대한민국 땅에서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잖아요. 그렇죠. 뱃속에 있을 때 0세면 태아도 어린이 보험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네. 우리나라 한국식 나이는 한 살인데 보험 나이로는 아직 영세가 안 된 거죠. 역시 저는 숫자에 대해 약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보험이랑 태아 보험은 가입 시기에 좀 차이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우리가 준비할 때도 팁이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팁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의 보험사가 여러 개의 보험사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30세가 돼서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환을 할 때 그 기준을 30세로 적용을 해주느냐 혹은 0세 때의 그 보험료로 적용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100세 만기로 가입을 해야 될 수도 있고 네. 30세로 가입을 해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의 보험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30세의 나이로 그러니까 30세의 위험률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보험료가 좀 상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어렸을 때 준비를 하면 비교적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은 100세 만기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태아 특약을 준비를 하실 때 인큐베이터 보장, 중환자실 입원 일당을 넣으시면 네. 인큐베이터 보장도 되고요. 그리고 신생아 입원 일당이라던가 관련된 태아 특약들을 최대한 많이 넣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어린이 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성인 보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과 뇌와 심장에 대한 보장들까지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면
비교적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꼭 체크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 키울 때 진짜 돈이 제일 많이 드는 데가 교육비잖아요. 요즘에 애들 막 학원 3, 4개는 기본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얼핏 듣기로, 그러니까 저보다 언니들 얘기하시길 교육비도 보험 적용이 된다 이 얘기를 들었는데 양창 씨 전문가님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MC님이 말씀한 대로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 육아를 하면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바로 교육비라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나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열풍인 나라인 만큼 이 교육에 온갖 돈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요. 자,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한 자녀가 20대까지, 즉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드는 교육비가 무려 2억에 달한다고 합니다. 2억이요? 네. 근데 이 중에서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그 연령대에 따라서 들어가는 집중되는 시기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초등학교를 입학하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즉 초등학교 시기에 가장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 딱 성인이 돼서 대학 등록금을 이제 납입하는 시기, 그때 두 시기가 가장 많이 교육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대학교를 가게 쓸 때 준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육보험도 보험이기 때문에 장기 목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지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혜택을 보면 10년 이상 유지를 했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필요할 때 중도 인출을 해서 그때그때마다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하신다면 또 분기로 굴러가는 혜택도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하시면 많은 혜택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 꼼꼼하게 비교해보시고 알아보시고 준비를 하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얼핏 들어도 굉장히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해야겠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 교육보험은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오랜 시간 동안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보험을 준비할 때는 이 저축성으로 해서 대학 등록금과 더불어 자녀의 연금 수익까지, 즉 평생토록 자녀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데요. 자, 우리가 아까 우리 박동수 전문가가 말했던 대로 대학 등록금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준비했을 때 이 대학 등록금과 더불어 나중에 자녀가 60세 이상이 돼서 노후를 대비할 때 연금까지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5년간 매달 30만 원을 납입하시게 되면 총 5,400만 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20세부터 23세까지 총 4년간 매년 1,000만 원씩 중도 인출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총 4,000만 원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리고 24세 시점에 적립금이 수익률 3.375% 가정 시 3,526만 원이 적립이 됩니다. 그리고 65세 시점에는 1억 3,367만 원이 적립이 되고요. 65세부터 연금 개시 시 매월 40만 원의 연금을 또 수령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금을 100세까지 수령한다고 했을 때 대략 1억 7,280만 원을 수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20세부터 23세까지 수령했던 4천만 원과 100세까지 연금을 수령했을 때 연금 수령액을 합산하면 대략 2억 1,280만 원이 됩니다. 그럼 납입보험료는 5,400만 원인데 네. 대략 2억 원 이상 수령하실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거의 4배 정도의 혜택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이제 물론 수익률이 3.375%가 났을 때 가정을 한 거지만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이 정도의 수익률은 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준비를 하시면 나의 자녀 교육 자금은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와, 보수적으로 준비해도 지금 한 2억 이상 정도를 100세까지. 와, 100세까지요? 너무 좋네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들으셔도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보험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또 이제 성장을 하면은 뭐 빠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요즘 아이들 운전하는 거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막 엄마 차 사줘 이러기 전에 운전자 보험을 좀 미리 준비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사회 초년생인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차를 준비하든 아니면 부모님이 준비를 해주든 네. 아무래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나 운전을 하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맞아요. 대부분이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나는데 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운전자 보험을 준비해두면 좋겠죠.
자, 그렇다면 운전자 보험은 어떻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냐?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일반적인 사고면 자동차 보험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이 12대 중과실이나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거나 아니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죠. 스쿨존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상대로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네.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아... 그럼 이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운전자 보험인데요. 대표적인 게 우선 형사처벌 대상이 되면 상대방과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대신해서 지급해주는 합의금, 그리고 만약에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벌금을 대신 내줘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벌금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소가 되는 거예요. 좀 사항이 심각하다고 해가지고 기소가 됐을 경우에는 나도 나를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를 선임해야겠죠. 그렇게 세 가지, 즉 합의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운전자 보험의 혜택인데요. 자, 운전자 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특약 중에 하나가 이 사고가 났을 때 부상 정도에 따라서 이 보험금을 차등해서 주는 특약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사고가 났는데 내가 머리를 다쳤다. 그런 경우에는 뇌진탕 진단을 받게 되거든요. 네. 이 뇌진탕 같은 경우에는 부상 등급으로 11급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이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이 꿀팁 특약이 있으니까요. 자,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는데 이렇게 다양하게 제대로 되어 있나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저희는 이제 태아부터 만 30세까지, 30세까지 우리 아이에게 꼭 필요한 어린이 보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가입할 때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다면 그것도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아무래도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좀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게 중요한데요. 네. 어린 나이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뿐만 아니라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다양한 이제 기타 후유장애, 이렇게 좀 흔히들 성인보험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특약을 미리 어린이 보험으로 준비하게 되면 저렴한 보험료로 100세까지 충분히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장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저축을 목적으로 준비를 한다면 보장성 보험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으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많은 분들께서 보장성 보험으로 저축 목적을 이렇게 준비를 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되면 위험보험료 또 사업비가 많이 차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립이 되는 나의 금액은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어떤 보험이든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하시고요. 그래서 보험 증권이 있으시면 꼭 집에 있는 증권 살펴보시고 내 보험은 잘 준비가 되어 있나, 혹은 나의 자녀, 나의 가족 보험은 잘 준비가 되어 있나 체크를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꼭 체크해보세요. 어떤 보험이든 목적에 맞게 가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성인까지 빈틈없이 체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이런 체계적인 보험 가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4살 아이 어린이 보험은 어떻게 준비가 됐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런가요? 네. 얼만큼이요? 이만큼 아기 네. 상승. 아, 죄송합니다. 20년 전 100세 만기로 도움을 드렸는데 네. 또 보장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 진단비가 5천만 원이고요. 유사암 진단비 네. 2천만 원, 암 수술비 500만 원, 뇌혈관 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가 각각 3천만 원, 그리고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 각각 2천만 원. 질병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3천만 원인데 80세 만기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100세 만기라면 보험료 너무 비싸기 때문에 80세 만기로 했고요. 그리고 상해 후유장애 3%부터 100%까지 1억 원. 이 보장을 다 받았을 때 6만 5,420원인데 중요한 것은 기존에 준비하셨던 어린이 보험이 30세 만기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근데 또한 나중에 전환을 했을 때 30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리모델링이 꼭 필요했고요. 그래서 만약에 상해에 대한 보장이라던가 또 입원비 같은 경우에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면 추가로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게 든든한 보험을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월 6만 5,420원 정도면 결코 아깝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어린이 보험 그리고 다양한 보험들을 미리미리 준비해 주시면요. 나중에 우리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
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셨구나, 사랑해 주셨구나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으니까요. 미리 함께 하시면 좋으신데, 아, 우리 아이에게 적합한 상품이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가능합니다. 02-3772-9406, 02-3772-9406으로 전화를 주셔도 가능하고요. 문자로 받는 이의 샵 3772 누르시고 가계부란 제목과 함께 사연 접수해 주시면 가능하시니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